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파행을 빚은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부 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장 승계 규칙을 규칙 개정 없이 바꿀 수 있느냐와 표결에 앞서 의사 종족수가 충족되느냐가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당시 비공개로 진행됐던 노회 현장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의사 종족수를 놓고 빚어진 논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천수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서울 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오후 4시 20분쯤 신임노회장 승계 규정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한다는 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당시 노회장은 합의를 하라며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20분이니까 4시 40분에 다시 속회하겠습니다. 다 나가십시오. 의사봉 하나, 둘, 셋. 그러나 20분 뒤 속회 선언 없이 회의가 재개되고 노회장의 투표 요구에 선관위원장은 선거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노회장 투표는 불법이라며 반발한 노회원들이 회의장을 나갔고 지금 많은 분들이 퇴장을 했는데 출석수를 다시 체크해갖고서 성원이 되는지 그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선관위 서기가 회의가 가능한 의사 정족수와 결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 규정을 노회원들에게 알립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 후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는 재적 파악하여 표결해야 된다. 재적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서기부의 해석입니다. 장로님, 목사님 재적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출석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가 재개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수는 225명. 노회원들이 대거 회의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재석수가 논란인 가운데 선관위 서기는 회의 재개 뒤 재석 파악을 안 했다고 말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회를 해갖고 재석 파악들을 안 했습니다. 점심때는 우리가 점심 먹고 파악을 해주시고 정회를 했다가 개회를 하면 점심 먹고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 근데 그 이후에 또 정회를 했잖아요. 남아있는 노회원들은 정족수가 이미 충족됐다며 계속해서 투표를 요구합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로다가 지금 관계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포기하는 기권이고 이미 정족수 됐어요. 나간 거예요. 선포와 투표라고 했는데 나갔다고. 결국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부결안을 놓고 투표가 시작되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재석 173명, 찬성 138표, 반대 32표, 무효 9표 이상입니다. 재석 수에 비해 투표자 수는 무려 6표나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노회장 승계를 부결하는 것으로 투표는 끝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이 영상을 임원선거 무효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오는 13일 다시 열립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